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전승지 연구원 모시고 또 아니, 해외... 그리고 이제 저 살색으로 이렇게 싹 안 보이게 하면 되는데 굉장히 잘 보이네. 아, 이거요? 나 보면서 계속 아, 이게 저기 네. 아, 그 비싸더라고. 메디폼 이거 물어보니까 네. 한 장에 만 원이에요. 에이, 설마. 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 작은 건 아니고 큰 걸 오리는 건데 요만한 한 손바닥만 한 게 만 원씩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가격이. 이런 건 뭐 천 원에 20개씩 들었는데 한 푼 한 푼 아껴서 다 주식으로 이렇게 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전승기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우리. 아, 근데 또, 반갑긴 한데 네. 좀 서늘해. 저요? 매주 올 때마다 한마디씩 그냥 뼈를 때리고 가셔가지고 아직 뼈가 너무 아파요. 네. 제가 원래 누구한테도 강하게 얘기를 안 하는 스타일인데 네. 이제 말을 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강하게 얘기하진 않으세요. 우리 네. 전승지 연구원은 사살 얘기예요. 네. 네. 부드럽게 아주 친절하게 뼈를 때리시더라고. 톡톡톡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일단 시장부터 정리를 한번 해봐야죠. 예. 네. 일단 먼저 어제장 동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나스닥 지수가 1.3%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는 빠지고 달러 지수도 빠지고 어제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네. 일단은 시장은 뭐 FOMC에 대한 좀 기대가 있었던 건지 어쨌든 뭐 재정이든 통화든 새로운 자극이 좀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 기술주 같은 경우는 워낙 뜨거운 감자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뭐 변동성이 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더 약세로 갈 그러니까 달러 지수 자체가 더 네. 약세로 갈 모멘텀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 어제 이제 미국 지표들이 조금 안 좋은 지표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86만 명으로 사실 코로나 이후로 이외 제일 작은 숫자를 기록하긴 했는데 좀 하락세가 좀 너무 둔화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의 영구 실업에 대한 우려가 지금 점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8월 신규 주택 착공도 전월 대비 5.1% 감소하면서 요새 미국 주택 시장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4개월 만에 이제 감소하면서 달러 약세 영향. 그래서 주택 시장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거에 대해서 좀. 예, 달러 놀라더군요. 예, 달러화는 그 부분에도 주식도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어제 나온 뉴스들 좀 살펴보면 이제 바이트댄스가 오라클하고 같이 그 틱톡 글로벌을 네. 만들어서 미국에 상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24시간에서 2-3일 안에 이제 그 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제 이제 영국의 중앙은행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정책은 동결했는데 이제 마이너스 금리도 우리가 좀 검토 중에 있다. 아무래도 이제 브렉시트를 좀 네.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번 주 주간으로 보시면 유가의 상승세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거의 10% 가까이 올랐거든요. 지난주에 많이 빠졌었죠. 네, 맞습니다. 많이 지난주에는 이제 뭐 수요에 대한 우려가 예. 유가 하락을 견인했다면 이번 주에 나온 뉴스들은 이제 어제 그 JMMC 회의라고 예. 그 오펙의 장관급 회의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감산 많이 안 하는 나라들 빨리 해 이런 이제 뉴스가 있었고 여기다가 이제 허리케인 우려가 있고요. 또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계속 이란과 이스라엘 요 긴장감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기업 그 재고도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유가가 이제 급등한 것이 이번 주에 보면 가장 큰 특징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의 급등. 예. 네. 한 10% 가까이 올랐군요. 예, 네. 많이 올랐습니다. 네. 섹터별로 보자면은 일단은 이제 에너지 섹터가 네. 일간으로도 주간으로도 많이 올랐고요. 통신 서비스, 뭐 IT 관련한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좀 부진한 흐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별로 좀 확인을 해보면 일단 어제 저는 이번 주는 뭐 테슬라보다도 GE의 급등이 사실 제일 주목입니다. GE. 네, GE가 급등했어요? 예. 네. 이번 주에 거의 20% 가까이 올랐거든요. 사실 JP 모건이 그 이번 달 초쯤에 그 전망, 그러니까 그 매수 전망 철회하는
보고서를 내놨었거든요. 네. 이제 왜 올랐는지 찾아보니까 뉴스가 별로 없었는데 CEO가 이제 하반기 실적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네. 이제 언급을 하면서 주의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술주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아이비들은 뭐 기술주보다는 이제 다른 뭐 경기 민감주나 뭐 그린이나 이런 오히려 이제 유럽 그 은행주를 추천하는 것도 있고요. 네. 다른 쪽으로 좀 시선을 돌리라고들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흐름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이제 이번 주 이슈들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코로나 관련해서 보시면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이제 3천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하고 인도의 신규 확진자가 그 최고치를 경신을 했거든요. 네. 영국도 최고치예요? 네, 최근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아, 네, 네. 유럽 지역 전반적으로 확산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 인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봉쇄를 계획이 없는 상황이고 이번 주에 좀 재밌게 봤던 뉴스가 그 남반구는 5월부터 시작해서 8월이 이제 독감 피크 철이거든요. 겨울철이겠죠. 네, 근데 이번에는 독감 환자가 작년 대비 80% 감소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마스크 쓰고 그러니까 뭐 위생 관리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북반구에서 올해 겨울은 어떨까? 트럼프 대통령이 독감 얘기 계속했었는데 그러니까요. 내과나 이비인후과의 환자들이 굉장히 없대요. 네. 가기도 무섭고 마스크 그렇죠. 쓰고 아니, 그것보다도 손도 잘 씻고 전보다 이렇게 감염이 안 되니까 확실히 마스크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백신 관련해서는 그 백신 관련 주 보면 계속 어쨌든 한 9월 7일 이후로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예. 기대감은 유지는 되고 있는데 이제 어제 나온 뉴스가 이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이제 상용화는 일반인들한테 상용화되는 것은 뭐 내년 2, 3분기나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좀 실망감을 좀 줬던 것 같고요. 부양책 관련해서는 여전히 조금 아직 합의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돈을 더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젯밤에 커둘로 위원장이 1.5조 부양책 조금 올렸네요. 네, 패키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그래서 좀 빠르게 그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미중 관련해서는 이제 어저께 그 미국 그 국무부 경제 차관이 대만에 방문해서 그 경제 상업 대화를 정식 출범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을 계속 좀 자극하는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이제 저는 이번 주 외환시장 흐름을 잠깐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달러 지수는 오르긴 했는데 9월 이후 흐름을 보시면 전통적인 그 신흥통화들 그러니까 브라질 헤알, 멕시코 페소, 남아공 랜드 이런 통화들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주식시장으로 말하자면 이게 순환매인가? 그러니까 유로가 더 가기는 좀 애매하니까 다른 통화들로 돈이 들어가는 건가 생각이 되기도 하고 주식시장으로도 일단 최근에 좀 우리나라로도 돈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좀 자금 이동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 보시면 미국하고 유로존은 이제 경기 모멘텀이 좀 둔화되고 있는데 신흥국은 어쨌든 조금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신흥국들이 약간 올라가고 있고 유로존이랑 미국은 정점 찍고 좀 내려오는 거죠.이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주 저는 가장 큰 뉴스는 위안화 강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위안화 환율이 차트 보시면 이제 200주 이평선인 6.8 위안을 하회하고 6.74 위안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 고점이 7.2 정도 되거든요. 가까이 되거든요. 고점에서 거의 6.4% 정도 절상이 됐고요. 근데 확실히 아이비들의 그 보고서는 무시할 게 못 되는 게 지난주부터 골드만삭스부터 HSBC 다 위안화 갑자기 이제 환율 하락 그 보고서를 강세죠. 위안화 강세. 위안화 강세 보고서들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중국의 그러니까 위안화를 둘러싼 지금 상황은 모든 것이 위안화 강세 하락 우호적이긴 합니다. 그 어제도 그 성균관대학교의 그 안유아 교수 이제 그 화상으로 연결해서 제가 이거 물어봤거든요. 왜 위안화 강세입니까? 이거 너무 강세인데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뭐 수출도 안 되고 수입에 대한 그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중국 정부도. 근데 그것보다도 미국 중국하고 이렇게 싸우는 것 같은데 미국
한국의 금융회사들이 엄청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런 아, 거죠. 네. 정치적으로 막 싸우는 거 같은데. 네. 왜냐하면 네. 법으로 허용해 주셨죠. 100%, 100% 법인 이런 거를. 어. 중국에서 처음으로, 그죠? 예, 네, 점점점 규제를 이제 완화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아, 그래요? 특히 이제 채권 시장으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8월까지 거의 800억 달러, 그러니까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한 3조 달러 정도 되니까 지금. 네. 그 800억 달러면은 상당한 규모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벤트가 예. 있었는데 다음 주에 FTSE 러셀이 세계 국채 지수 그 연례 리뷰를 하거든요. 근데 예. 거기서 중국 국채를 편입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아.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편입이 되면 1,400억 달러 정도 중국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거다. 있다라고. 그러면 환율이 더 강해지겠네요. 예, 근데 사실 그게 뭐 좀 기간을 나눠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 일단 이벤트 이슈가 있고 중국 네. 입장에서도 어쨌든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결과 앞두고 위안화를 관리해 주는 것이 일단은 편안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일단은 사실 경기 여건, 그다음에 외환 시장의 수급 여건도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나 위안화 강세 우호적입니다. 네. 사실 지금 중국은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온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플러스로 전환이 됐거든요. 네.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된 건데 내역을 보니까 이제 화장품도 그리고 주얼리 이런 것도 막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이제 나갈 준비를 진짜로 하나보다 중국 사람들이 어. 예,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특히 수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나왔는데 8월 달에 9.5% 전년 대비 9.5% 늘었거든요. 네. 진짜 코로나 특수인 게 품목들을 보면 마스크 천, 그다음에 이제 원격 수업이랑 뭐 비대면 회의 많이 하잖아요. 네. 관련한 컴퓨터, 뭐 부품 거기다가 의료기기까지 거의 이제 중국은 코로나 특수인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뭐 지금 1단계 무역 합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대미 무역, 그러니까 대미 중국의 수출이 8월에 전년 대비 20% 늘었고요. 대미 무역 흑자도 올해 보면 전년 대비 더 큰 폭으로 좀 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그런 품목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도 지금 중국 시장에 계속 고여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해외여행 못 가니까 경상학자도 늘었고 쓸 수가 없구나. 예,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차민 누락이라고 뭔지 모르는 모르게 빠져나가는 돈들이 네. 일단은 14년 이후로 일단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여기다가 외국인 채권 자금까지 들어오니까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이고 네. 중국은 이제 완전히 그냥 외자 유치 쪽으로 방향성을 튼 것 같아요. 그래서 쌍순환 얘기를 계속 지금 시진핑 쌍순환? 예, 그러니까 내수도 잡고 뭐 수출도 잡겠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결국 대외 의존도는 점점 낮아질 거거든요. 내수를 부양시켜야 되는데 그 돈을 이제 외자 유치 쪽에서 네. 팔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위안환율 그러면 뭐 계속 빠질 거냐? 저는 일단 이 이벤트성이라고 지금은 조금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은 뭐 금융 대선도 앞두고 있고 해서 한 좀 이제는 좀 속도 조절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뭐 한 1년 정도 흐름에서 보면은 더 강세로 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식 측면에서 보면 네. 사실 미국 주식이 너무 안 오르거든요. 안 오른다고? 아니, 중국 주식이 너무 중국. 안 오르고 그래서 그렇죠. 네. 저렇게 위안화도 강세고 그런데 주식 시장은 꿈쩍도 안 해요. 네. 제 생각에는 중국 정부가 아무래도 대선 앞두고 주가 너무 올랐다가 대선 결과 보고 빠지면 좀 데미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 누르는 거예요? 통화량도 좀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골드만삭스가 얘기하기로 이 위안화 강세의 훈풍이 뭐 주식시장으로도 갈 것 같다.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중심으로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내에서. 예, 예. 그래서 선거 끝나면 중국 주식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미 대선 끝나면? 예,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만 예, 어쨌든 뭐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 중국 중심이 그러면 바이든 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 트럼프 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일단은 바이든 되는 게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예. 누가 되더라도 계속 일단은 뭐 기술주나 뭐 그런 기본적으로 내가 보니까 저기 중국 리더십들은 시진핑이나 이런 그 리더십들은 뭐 전략이고 그걸 따 이렇게 트럼프를 싫어하는 것 같아. 같이 이렇게 안 나오면 막 불편한 게 보여. 그죠? 아 그냥 싫다. 예. 왜냐면 이렇게 막 아 맞아. 그런 거 싫어하잖아. 있어요. 등 쳐갖고. 아 혹시 그
이제 톡톡톡을 이제 뼈 좀 맞을 시간인데 네. 이게 뭐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환율이라든지 이거 흐름을 쭉 보실 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도 미국 주식도 좀 약간 좀 떨어졌잖아요. 요건 어떻게 지금 조금 더 갈 분위기입니까? 우리 저 연구님 그냥 판단에 개인적인 판단에는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신지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네네네. 싶긴 한데 일단은 미국 대선가 까지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아 그래요? 네, 모멘트가 그 사이에 나올 수 있는 호재 같은 경우는 이제 FOMC는 끝났고 이제 뭔가 백신이 가시화되는 부분들, 부양책 나오는 부분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재라고 한다면 네, 그 사이에 나올 수 있는 호재. 근데 사실 이미 뭐 재정도 뭐 통화 정책도 거의 다 이제 모멘텀은 거의 제일 많이 강력하게 나왔거든요. 거의 어제 파월 의장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발언을 보면서 느낀 게 네. 우리는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정부가 나와라. 이제 정부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정부가 나올지는 아직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선거까지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듯이 우편투표 때문에 막 11월에 굉장히 고생할 수도 있거든요. 포지션 늘렸다가 그걸 걱정을 하더라고요. 에이. 실제로 대선의 결과가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에이. 지금 우편투표에서 승부가 안 되면 승부가 안 나. 그러니까 그게 에이.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전장에 탁 해가지고 탁 해서 그리고 우리도 지난번에 출구조사 그거 딱 100% 막 맞거든. 그게 근데 미국은 지금 이게 그 시스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나리오가 CNN 이런 데서 네. 바이든 승 뭐 예를 든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그럴 리가 없어. 나 여기 스테이 불복 이렇게 해서 몇 주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 너무 괴로울 것 같고. 그러면 진짜 골치 아프다는 얘기죠. 저 같은 너무 괴로울 것 같고 이제 바이든이 되면은. 사실 바로 증세를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바이든이 되고 상하원을 다 민주당이 장악해야 이제 거의 이제 증세 쪽으로 갈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증세도 바로 할지 경기가 좀 뜨거워지고 할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깜짝 놀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기술주 너무 뜨거운 감자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든이 되면 사실 이미 아이비들은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든 되면서 친환경 그 주도주가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좋아하는 기술주에 대해서 한 발 빼고 네. 네, 일단 좀 주도주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막 지금 막 더 포지션을 늘리기보다는 조금 이제 조심하면서 이제 어떻게 될까 좀 어떤 누가 되면 어떤 주식이 좋을까를 고민을 해보시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벌써 몇 주 만에 이렇게 중독이 된 것 같아. 뼈 좀 때려주세요. 그 아까 보니까. 아주 맞고 난 좀 시원해. 응. 약간 왜 그런 거야? 야, 안 맞고 지나가면 때리면 뭐가... 겁을 내고 치러야 되는데 뼈 좀 때려주세요. 네, 맞아야 좀 시원할 때가 있습니다. 나쁜 얘기 안 하려고. 일단은 대선 전까지는 조금 조심조심. 저라면 좀 조심할 것 같아요. 조심이라는 의미는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포지션 막 늘리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 거 일단 정리하고. 금입니까? 그래서 금? 금? 금은 아니 그러니까 오늘 테마가 네. 금이신 것 같아서 금목걸이에다가 막 금 팬던트 금 진짜 금이 아닌데 네. 금은 만약에 이제 뭐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에 좀 해지를 하시고 싶으면 선거 앞두고 네. 일단은 조금 이제 뭐 눌려볼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 네, 이게 네. 뭐 중장기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이제 생각이 되고요. 금거래는 센골드와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얘기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시간 시간 드릴게요. 네. BP 보고서 그 보셨나요? BP 그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라고 해서 세계 네. 최대 에너지 기업인데 네. 이제 석유 시대의 종말을 예. 보도는 봤습니다. 보도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세계 석유 수요의 피크인 것 같다. 2019년이 예, 였던 것 같고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030년부터는 수요가 정말 급감할 것 같다. 근데 사실 요새 막
사실 친환경 재생 에너지가 하루 이틀의 얘기는 아닌데 네. 이제는 진짜 좀 결과들이 가시화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주도주 얘기도 계속 말씀드린 게 뭔가 이제 보이고 그러면 좀 돈이 그쪽으로 몰릴 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제 원자재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 그동안에는 유가 중심이었다면 뭐 구리 중심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100년 동안 원유를 석유를 썼었는데 네. 일단은 이제 좀 포기하는 흐름을 갈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달러와 패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뭐 유럽은 유럽 안에서 중국은 중국 안에서 에너지를 자급하면 그러니까 다 달러 그러니까 원유를 사기 위해서 달러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이 좀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달러 패권에 대해서 예, 그 부분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통화 정책 관련해서 아, 유가가 이렇게 계속 어쨌든 낮은 수준 유지하면 네. 그냥 완화적인 정책 신흥국도 뭐 좀 너무 심한데 말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말씀 중 주도주의 변화 가능성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기술주에서 경기 관련이나 친환경이다. 네, 그린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아이비들은 이미 막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워낙 선물 주로 많이 보시니까 만약에 이제 BP의 어떤 그 보고서가 맞으면 전 세계 석유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가가 약세일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 유가가 굉장히 투기적인 자산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실수에 의한 매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금융 플레이하는 선물 시장에서 그러면 이 투기적인 그 저 유가 선물 매수세들도 좀 줄 가능성이 있으면 이건 더 빨리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만약에 이건 사실 아주 중장기적인 그렇긴 하도 근데 이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쇼패팅을 하는 사람이 또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궁극적으로 유가가 상당히 가격이 낮아졌을 때는 이제 참가자들이 좀 줄어들 수는 있고요. 네. 수급에 따른 그러니까 진짜 그 작은 그러니까 스펙 거래는 없고 네. 작은 수급에 그렇죠. 좀 민감한 그런 그래서 아까 저 원유 중심에서 구리나 이런 쪽으로 갈 네. 거다라는 얘기는 실수요도 그렇지만은 예 맞습니다. 예, 이 투기적인 거래자의 이동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거래량이 그럼 준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약세를 의미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아 그럼 유가 선물을 숏을 한번 쳐볼까? 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해주신 네. 삼성 선물의 전승지 책임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 네. 네.